문화원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남기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오늘 네 분의 커플, 네 분의 이제 두 커플분들을 모셨는데 두 커플. 인도네시아 부부들과 여기는 또 이제 인도네시아 분과 한국 분이 결혼하는 커플들이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할로발리 대표 캐슬리아라고 해요. 네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저 최근에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했어요. 네네. 네. 한국말을 저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긴장이 되는데, 네, 아무튼 캐슬리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할로발리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있고, 이제 캐슬리아의 남편. 남편이고 이제는 짐입니다. 아, 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 온 로살리나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북경대학교 대학 학생인데 저 졸업했습니다. 아, 북경대학교? 네. 아, 북경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네. 북경대학교. 북경대학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북경대학교군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로살리나님. 네. 아, 성운들이 정말 너무 이뻐서 옆에도. 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온 밴디라고입니다. 저 남편. 아, 남편. 직업은 아니시죠? 네, 남편. 남편분, 두 분이서 또 이렇게 또 그 부부시고. 네. 네, 두 부부. 아, 정말 부럽네요. 일단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행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답게 국제적인 첫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분은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네. 아, 봤어요. 야,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로? 아, 그렇구나. 궁금한 게 그 인도네시아에도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전통 게임은 당연히 있죠.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네. 게임이랑 조금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거를? 빠따움뻣. 빠따움뻣? 예스. 빠따움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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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통역하면 뭐라고 해요, 그거는? 어렵나? 좀 어렵네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네, 누군가 숨어 있고 네. 뒤에 오는 걸 보면 멈추고. 네. 거기서도 막 총 쏘고 이러진 않죠? 실제로는. 전통 게임은 그냥 다 같이 노는 걸로. 아, 인도네시아 그 사시는 분들에게도 연락을 해보면 오징어 게임을 많이 보고 있나요? 오징어 게임이요? 네네. 지금은 진짜 인도네시아는 히트예요. 아, 네. 진짜 인도네시아도 그래요? 게임, 네. 그렇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보니까 뭐 한국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인도네시아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인구수가 2억 7천만이 넘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인구수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순이고 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뭐 인구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나라라는 건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자랑이랄까? 뭐 소개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자랑. 일단 인도네시아에서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아, 문화가. 네, 그리고 언어도 그 지역마다 약간 한국처럼 뭐 사투리? 사투리. 근데 약간 사투리보다는 진짜 언어가 너무 달라요. 아예 쓰는 네, 말이 네, 단어가? 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그런 단어가 그 언어들 있어요. 네, 그만큼 문화가 너무 많고 좀 각자 고유한 문화들이 있는 편이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세 분은 각자 똑같은 지역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네. 저희 그 수라바야에서 왔어요. 그 수라바야는 그 두 번째 도시. 두 번째로 큰 도시? 네, 그 부산 같은 도시예요. 아, 부산 같은? 네, 한국에서 부산, 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약간 좀 자랑하시는 느낌이 나요. 그럼 두 분이서 그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면 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일단은 같은 섬에 있는. 아, 거기까지 섬이라고? 네. 잡았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네. 대화는 네. 가능한 편?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니까 두 분 이제 각 커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짐과 또 이렇게 캐슬리아는 국제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신 사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네. 네. 이거 어차피 각자 들어야 되니까 서로 얘기한 게 100% 다르거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이거 누가 뭐 먼저 500을 해드린 게 아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짐의 입장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지? 통하지? 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는
인도네시아원의 대학원생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는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국 와서 이제 영어를 또 까먹기 싫어서 그리고 이제는 영어 이제 멘토가 이제 좀 찾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동아리에서 이제 영어 멘토 같은 아 네, 영어 동아리에서 네, 네 영어 멘토로 아 뻔하네요 뻔하네요 아 네네네 동아리에서 만났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 참 마음에 드네 아 그래도 제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꺼신 거죠 아 네 아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이게 약간 스마트 아 스마트 어 약간 그 이제 어떻게 뭐 잘하더라고 이것저것. 어, 네. 똑똑하고 이제 이쁘기도 하고. 눈도 크고. 그게 좀 늦게 나왔다. 그죠? 이쁘다가 좀 늦게 나왔어. 지금 네. 캐슬리아는 이쁘다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죠? 아, 네. 아 그러면 캐슬리아 씨께서는 이렇게 접근해 왔을 때 어떤 점이 괜찮아서 이렇게 딱 또 받아주신 거예요? 왜냐면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표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빠는 제가 이것저것 또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는 이것저것 다 한번 약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뭔가 네. 약간 뭐 사업이든 뭐든 그런 거 네. 많이 해본 편인데 네. 오빠는 일단 오빠는 호주에서 갔다 왔다고 해서 저도 한번 호주 그 워킹 홀리데이 네. 도전해보고 싶다고 저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일단 통하고 그리고 오빠가 뭐 옛날에 뭐 패션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했다고 저도 패션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통점들이 조금씩 생겼군요.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오빠가 해본 적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경험도 많았고 두 분 다 뭔가 다양한 걸 해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잘 생기기도 하고 잘 생기기도 잘하고 있다 둘 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데 네. 아 그러면 그러시다가 이제 그 마지막에 결혼은 어떤 순간에 하시게 된 겁니까? 뭐 프로포즈는 당연히 주께서 하셨고 네. 어떻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국제 네, 결혼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생각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그냥 딱 이 사람이다 네, 또 뻔한 게 아 그게 연애 네. 얼마 만에? 이게 이제 2년 2년간 연애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나요? 이제는 저기 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환경인데 마켓에 저희가 이제 영도에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또 똑같은 MC 분이 나 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MC에게 편지를 써서 네. 그분한테 전달해드리고 그분이 이제는 뭐 누구 이게 결혼하시네요 이러면서 축하드립니다. 리포트 같이 주면서 깜짝 이벤트 같은 걸로. 네. 그때 어떠셨어요? 좀 사실 좀 노라고 하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스 한 건지 아니면 진실된 마음에서 예스가 나온 건지. 아 근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예상하셨나요? 아 이 사람이 좀, 이 사람이 아니 언젠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건 있었죠. 일단 오빠가 그때 한번 저희 부모님도 그 한국에서 그 그냥 여행하러 왔어요. 그때 오빠도 꼭 만화 보고 싶다고 그런 거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뭐 네. 그때부터 조금 약간 뭔가 서로 약간 뭐지? 교감이 있었다. 네. 만남이 좀 이어졌고. 네, 네, 네. 아니 그럼 두 분 연애를 하실 동안도 그 세 분은 친구셨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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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친구로. 아니 그러면 그때 두 분이 연애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셨죠? 두 분이 연애하시는 걸. 네. 어땠어요? 근데 저는 그 캐시 그 오빠 만나기 전에도 그 캐시 옛날 남자친구. 아직 누구야 지금? 아 좋았어. 그때 헤어질 때도 저한테 얘기했어. 추천했어요. 그 괜찮아 이렇게. 전 남자 친구도 봤는데 네. 지금 오빠는 괜찮다. 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오늘 초대를 잘해준 것 같고 캐스님이 보셨을 때는 두 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네. 그 캐스님은 그 사업 쪽으로 그런 거 좀 관심이 많고 그 오빠는 그런 것도 잘하고 있는데. 생겼어요. 잘 생겼다고? 아 역시 가재가 개편이라고. 팬디님이 봤을 땐 어느 점이 가장 어울려 보였어요? 얼굴이 가장 어울려 보였어요? 그럼 두 분이 결혼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좋았습니까? 좋습니다.
결승이다? 좋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두 분이 결혼한 게. 네. 어, 두 분도 다 이렇게 결혼하고 네. 축하하셨고. 어, 대단합니다. 그 결혼하시고 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어, 이 문화는 진짜 너무 다르더라.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지만. 혹 그리고 동시에 이건 좀 되게 비슷하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떤 게 좀 많이 다르던가요? 인도네시아 사람과 어떤 한국 사람이 만났을 때. 사실은 워낙에 한국 문화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아~ 그래서 큰 다른 점을 잘 못 찾았습니다. 그 저는. 만났을 때가 이미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되셨을 때예요? 그때 어, 일단 저희가 이전에 2015년 때는 그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아, 1년 동안, 아, 1년 반 동안. 네네. 그리고 그때 다시 한국 와서 그때 오빠 만난 거예요. 아, 다시 와셔서? 네. 아.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상태였군요. 네네네. 아, 그럼 짐이 인도네시아를 간 일은 없었나요? 어, 이게 만나고 나서 네네. 그때 이제 처음 아, 만나고 나서? 네네네. 어, 그러시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신 거죠? 네. 부부로서? 네. 어, 결혼식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희 인도네시아에요. 두 달 전에. 그 7월 달? 7월에? 네. 네. 아,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결혼식은 인도네시아에서 네. 하고 네. 다시 오셨군요. 네. 어, 아, 그때 두 분은 초대 받으셨나요? 아무래도 아직 상황이 코로나 너무 심해잖아요. 아, 그래서 못왔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계신 그냥 분들과 그냥 가족들만 어. 그럼 두 분은 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셨나요? 네. 우리는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 한국 오기 전에도 친구였어요. 어. 2012년부터 친구였어요. 2012년? 네. 10년 친구? 친구. 네. 어. 그럼 친구를 몇 년 하다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 2012년 친구인데 그 2017년 그 오빠는 고백하죠. 아, 자 여기는 오빠가 고백했다고 하고 네. 샌디는 고백하신 게 맞아요? 네. 아 그래요? 둘이 약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합의를 보고 온 것 같은데 아니 5년 동안 친구였는데 어떤 점이 갑자기 딱 해서 샌디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리나는 네. 뭐지? 좋아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 하고 좋은 사람? 똑똑 사람 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는 예쁘고 최고 뭐가? 최고요 최고 최고 아 그냥 최고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분들이 다 똑똑한가요? 다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나 아니 그러면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5년 동안은 친구인데 이렇게 또 받아주셨어요? 저 원래 안 좋아해요 오빠는 야 많이 솔직하시네 근데 오빠는 계속 저한테 따라와요. 오~ 아 계속 따라다녔어요? 네. 근데 그 그때 그 2010년 저도 그 인도네시아 계속 어, 가고 싶어요. 그 다시 한국 안 와요. 근데 그 오빠는 한국에 다시 오자 우리 그 대학원 가자 그 이렇게 설명하고 그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아, 네 됐어요. 아 네.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서. 네. 오빠는 그 대학원 끝나고 우리 결혼하자 그런 거. 오. 아 이미 결혼하자고 얘기해놓고, 네. 야 그러셨구나. 근데 한 번 그 오빠 부모님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 나중에 그 결혼하자고 그런 것도 다 얘기했어요. 아 이미 오빠 부모님께서는 네. 결혼할 거 다 얘기를 해놓고, 어 네.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럼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도 한국에서 계속 사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그 한국이 너무 사랑해요. 한국을 너무 사랑해요. 어떤 점이 한국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저 안전이에요. 안전. 맞아요. 제일 안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 10시, 밤 10시 후에 그 밖에 나갈 때 조금 험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새벽도 그 길을 좀 많이 아, 그럼 새벽에 많이 돌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두 분이서 아, 오케이, 오케이. 또 안전, 그리고 또. 네, 맞아요. 그 두 번째 편의점. 그 24시간 편의점 있나 봐요. 아, 편해요, 저는. 아. 그 새벽에 항상 그때 먹을 때 그런 거 필요한 거 있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을 때 네. 오빠를 보내시죠? 네. 아, 밖에 안전해. 네, 나가. 안전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무서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팬디는 한국에 뭐가 좋아서 좀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뭐지? 바다랑 그거는 광광. 바다. 네. 아, 부산이 또 특히 좋으시구나.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도 바다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섬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 우리 집 그 바다 좀 멀어서. 아, 네. 그 살던 곳에서 네. 좀 멀어서. 네. 아. 부산 사다가 그 오빠는 그 일주일 두 번 세 번 그 바다 갔어요. 아, 원래 바다를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아, 부산에서도 많이 가세요? 네. 아, 바다가 왜 좋으세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아, 마음이 좀 편해지고. 네. 어, 그러시구나. 그럼 두 분은 쭉 계속 한국에서 사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원하고 계시구나. 네. 어, 그러면 두 분은 어쨌든 외국인 부부로서 한국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아, 그건 아까 이제 뭐 안전이나 네, 편의점 이런 거, 그건 불편하신 거 아무래도. 그 불편하신 거 그 사실 없는데 근데 그 처음에 올 때 우리 무슬림이잖아요. 그 네네네. 하랄 음식 그런 거 아시죠? 아. 그거 그 처음에 올 때 좀 불편해서 그 돼지고기도 우리 못 먹어서 그 술 문화도 우리 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서명하는 거 그 처음에 좀 어려워요. 아. 그 다음에 저 저희 가족은 히잡 쓰고 있잖아요. 네. 그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 많이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아, 이거 뭐냐고. 네, 네. 근데 지금은 불편한 거 없어요. 아, 이제 다 익숙해졌으니까. 네.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제 15년 가을에 오셨어요. 15년 가을. 2015년. 아, 2015년. 15년 가을. 네. 한 7년이 되신 거군요. 7년? 네? 7년? 와, 거의 7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7년이나 됐어요. 야, 오늘 2015년이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지.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여전히 좀 다문화가 많이 퍼져 있진 않아서 네.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네. 사시면서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네. 거군요. 지금도 할랄 음식 그런 거 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할랄 음식 이제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좀 많이 많아졌다고 네. 생각해요. 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이제 사업 얘기로 넘어갈 텐데 결혼은 뭐 그렇게 사랑하고 이쁘고 또 잘생겼고 뭐 똑똑하고 뭐 다 했어요. 근데 두 분이서 또 어떻게 사업하실 생각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네. 아, 저희는 제일 처음 그냥 아, 오빠는 이전에 그 빈티지 샵 이런 것도 운영했었고. 아, 원래 사업을 하고 계셨고. 아, 네. 어.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약간 사업 이런 건 좋아해요. 뭔가 판매하고 막 이런 건 좋아하고 저도 뭐 옷 장사도 했고 아~ 뭐 디자인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많이 해봤어요. 한국 치킨도 한번 해봤어요. 한국 치킨을? 네. 어떤 괜찮아 브랜드 보여주세요. 아, 맙소사. 맙소사? 치킨 브랜드 이게 맙소? 야, 이 맙소사. 그랬는데. 네, 다시 인도 아, 그때 뭐 인도네시아에서 하다가 근데 한국 다시 오고 싶어서 그냥 네. 다 접고 다시 한국 왔어요. 아, 거기서 오빠. 사업을 하시다가 네. 저 오빠 만나고 사업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둘이 한번 해보자. 네, 한번 뭐 좋은 아이템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고 저희가 첫 아이템은 그 친환경 빨대 그 스팸 아. 빨대였어요. 네네네. 그걸로 가지고 그 신사업종합사관학교 합격하고 저기서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았고 근데 중간에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왜왜 네. 어떤 순간에 빨대가 아니다. 너무 작은 아이템이었고요. 아. 그 돈도 많이 필요하고 아, 납품 이렇게 해야 좀 돈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거 해보고 싶다 해서 인도네시아 아이템을 찾게 됐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한국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걸 한번 가져와 보자 네네. 이런 식으로. 아, 네. 그때 그 아이템이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건가요? 네, 그 적극 동의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는 좀 더 효과가 블루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 다 딴 데에 비해서. 네, 딴 데에 그렇죠. 비해서. 인도네시아 물품을 우리가 쉽게 접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러다가 찾으신 게 원단. 바띡 원단이에요. 바띡. 네. 제가 어제도 살짝 들었었는데 바띡이 뭔가요? 자, 바띡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바띡이 뭐냐면은 네. 일단 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된 유네스코 인도네시아의 기술 염색 염색 이름이 바띡이요. 그게 어떤 거라서 등재가 된 거죠? 어떤 기술이라서? 이게 바틱의 이게 그 옛날 인도네시아 옛날부터 네네. 이 바틱 염색 기법이 이제 쭉 이제 이어져 나왔었나 봐요. 전통적으로 네. 이제는 뭐.
뭐 다른 나라에도 뭐 중국, 뭐 인도 다른 나라에도 바틱이라는 문화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바틱이라는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인도네시아 먼저 등재됐고 이제 그의 오리진, 이제 오리진이라고 이제 약간 확장된 인정해주고 있는 인정해주고 있는 네, 유네스코에서 네네. 그럼 그게 다른 나라에도 바틱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 인도네시아가 최초다. 그러면 이게 어린 시절에 바틱 이런 걸 다 접하면서 자랐나 보죠 인도네시아 분들은? 맞아요? 네, 그 우리는 그 바틱도 바틱날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틱 뭐라고? 바틱날. 바틱날. 네. 그 기정된 날이. 바틱 입어야 돼요 그 바틱. 아 진짜로?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복날 이런 것처럼.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일주일 두 번. 그거 바틱 입어야 돼요. 아, 학교에서도 네. 일주일에 두 번은 바틱을 입어야 돼요? 그 정도 유명해요. 그렇구나. 진짜 그 전통 문화군요. 바틱이. 네.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 바틱은 저희도 디자인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디자인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개조를 하고 다시 그 원단을 한국 와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진짜 그냥 바틱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틱이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것을 좀 모티브로 가져와서 네. 두 분만의 스타일로 네네. 하고 계신 거구나. 그게 지금 입고 계신 이런 건 건가요? 요거 이게 좀 더 가까워. 두 분은 인도네시아 분인데 왜 내가 거기서 완전 한국인처럼 입고 있는. 네 바틱 맞아. 여기 이제 바틱 같은 네, 스타일이고. 바틱. 네. 바틱 in my heart. 네? 바틱 in my heart. 아 바틱 in my heart. 저희가 하트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색의 기법이 이제 인도네시아가 가진 특성인가 보죠? 네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바틱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냥 네. 도장, 작업 한 개 맞아요. 네. 어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쇠 도장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작업이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는 발리바틱이라고도 하는데 타이다이 기법이랑 그리고 도장 이 기법 두 가지를 써서 만들어낸 발리바틱 네. 아니 그러면 인도네시아 이거를 하시기로 마음 먹으면서부터 공부를 엄청 하셨겠네요. 사실 모르던 문화셨던 거죠 지금. 저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신기하고 어떤 게 좀 가장 이건 어렵겠다 이런 것도 있었나요 혹시? 아직은 근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네네. 일단은 문화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중. 그렇구나. 인도네시아에. 그러면 이제 들어오셔서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고 색깔이 너무 예쁘다고 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질 너무 좋다고. 재질? 네. 재질도 다 인도네시아에서 받아오는 건가요? 네. 특별히 더 좋은 이유가 있나요? 인도네시아가? 일단은 특별히 좋다고 하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인터넷 검색해 봤을 때. 네. 그 포플린 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43-40도 정도 되는 면 재질인데 버버리 그거 말이 되나? 괜찮아요. 버버리 영국 브랜드 그 브랜드에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비슷한 원단을? 네, 비슷한 원단. 그만큼 네. 여름 또 면 원단이다 보니까 네네. 여름에도 땀 흡수라든가 네, 그런 게 다 좋습니다. 기능적으로. 네. 사실 요즘 이제 조금 유행이 지난 단어긴 합니다만 네. 힙하다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을 요즘 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거기 시의적절하게 굉장히 이쁜 옷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은 지금 한국에서 혹시 하시는 일이? 지금은 그 비자 연장 기다리고 하면서 어떤 거? 비자 연장. 비자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지금도 알바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지금 한국의 화장품 같은 거 그거 인터넷에서 보고 있어요. 어떤 걸 배우고 있다고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뷰티 쪽에 관심이 네, 있으시구나. 네. 그 아르바이트도 그럼 그쪽으로 하고 계신 거세요? 네. 어떤 일이에요 아르바이트는 실례지만? 지금은 저 아르바이트 아니에요. 그냥 한국 화장품. 그거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사람들. 사업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럼 팬디도 그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같이. 네? 같이. 같이.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걸 좀 현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취직하고 싶은데 아직 비자 연장 기다리고. 비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네. 한국 화장품은 확실히 좀 다른가요? 인기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많다고요?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아요.
팩 같은 거? 팩. 아, 마스크팩을 그래 사람들이 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네. 가격도 좀 비싼데 그 한국계요. 인도네시아 여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네. 인도네시아 여성분들께서. 네. 아니, 하면 확실히 좀 다른가요? 저는 똑같은데. 아, 본인은 똑같아 해도? 아, 그렇구나. 화장 많이 안 했어요, 저는. 아, 원래 화장 많이 안 하셨고. 네. 어,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 화장을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특별 그 드라마에 있는 화장품 그런 거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도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한국을 많이 알고 있고, 네. K-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인가요? 아, 그래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건가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애당초 한국을 왜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는 일단 교환학생, 저 처음 한국 왔을 때는 교환학생 있을 때요. 네네. 그때는 일단 그때는 친구가 러닝맨을 보여줬어요. 그때. 러닝맨.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조금 한국 문화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었고. 아, 네. 그때부터 이미?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교환학생 하려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나라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어디였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어디였어요? 아, 한국이랑 일본이요. 한국이랑 일본. 아. 한국. 아, 아시는구나. 네. 한국을 선택하고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왔더니 생각하던 것과 같던 거 아니면 좀 다른 게 있던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 재밌었어요? 그때, 네, 너무 재밌었고 네. 한국 분들도 너무 착하시고 네, 그때는 좋은 경험도 많이 해봤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다, 네, 그래서 다시 온 거죠. 아, 그래서 다시? 네. 얼마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2015년, 16년, 3년? 아, 3년을 그냥 다시 인도네시아에 계시다가? 네네. 아, 진짜 못 잊어서 다시 온구나. 네, 학교 졸업해야 되니까 인도네시아. 아, 학교를 졸업하고 네. 그러고 만나신 거죠? 네네. 아, 큰일 날 뻔했네. 고발 하나 해도 되겠어요? 고발! 저희는 고발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너무 착하게 말했는데 캐슬리아요? 그렇지, 그렇지. K-POP을 좋아해서 왔습니다. 아, 안 좋아하는데? 아, 결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왔더니 다 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뻔하고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아, 그건 아니고요. 네. 한국 와서 네. 네, 한국 와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K-POP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한국말도 배우고 또 K-POP도 좋아하게 된 거죠. 아, 어쨌든 네. K-POP을 좋아지긴 되셨군요. 네. K-POP이라 하면 아이돌들을 좀 이제 많이 좋아하게 되셨고 그 상태로 그럼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신 거죠? 네네네. 아, 그러고 한국에 다시 왔더니 얘들이 왜 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아, 괜찮아요. 아, K-POP은 어떤 그룹 좋아하시죠? 아, 저 아이콘. 나온다, 둘이. 아, 아이콘. 아이콘을 많이 좋아하시구나. 아, 아이콘에 닮은 분이 있었나 보죠? 짐이? 맞지 않죠? 오빠가 더 잘생겼어요. 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분들이 거짓말을 잘하나요? 약간 좀 그렇고?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또 뭐지? 두 분한테 궁금한 건 한국에 살면서 뭐랄까 이거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혹은 반대로 한국에 인도네시아에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한국 문화는 저 제일 좋아하는 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약간 전반적으로 한국이 되게 잘 맞으시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우리나라 좀 반대로 좀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여기는 다 무조건 빨리빨리. 네, 그거 좀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지각 할 때 그거 여기 거의 없잖아요. 그 학생 지각 그런.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 좀. 네, 인도네시아는 정말 좀 약간 좀 천천히. 네, 천천히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5년 살다가 그 책도 만들었어요. 한국 생활 그런 거 다 책 만들었어요. 아, 책으로도 만드셨어요? 책 오늘 안 가져왔어요. 아, 오늘 안 가져왔어요? 아, 홍보를 써야 되는데. 네, 많이 팔았어요. 그 저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아, 인도네시아 때 많이 팔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다 사업을 잘 하시는구나. 5년 동안 저희 여기 느낌, 그 경험 그런 거 다 적었어요.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 그 인도네시아 학생 그 전문 사람 이거 이거 먼저 적었어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럼 인도네시아는 좀 이렇게 뭐 지각도 대부분 좀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각이라기보단 한번 천천히 뭐 굳이 다 맞춰갈 필요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 근데 한국에선 반대로 또 요즘 약간 그런 게 대세거든요. 좀 천천히 하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 빨리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반대적인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좀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는데 요거 좀 한국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혹시 좀 있을까요? 저분은 거의 한국인인 것 같은데. 잊어버렸으니까. 아, 7년 넘게 살셨으니까. 뭐 인도네시아 어떤 문화가 좀 약간 좋으신 것 같아요? K-POP 말고. 인도네시아요? 네네네. 아,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약간 외국인이나 약간 좀 문화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외국인도 뭐 같이 많이 많아갖고 약간 그런 그 나라라서 네네네. 그래서 뭐 이 다양한 문화가 받아들이기는 그 쉬워요. 인도네시아에는. 아.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약간 저런 뭐 문화적인 거 약간 뭐 외국인이든 이런 건 아직 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건 조금. 네. 애당초 인도네시아 쪽 인종도 다양하고 네네. 문화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다르면 서로 다른 건데 네네. 한국은 좀 더 한국에 좀 빨리 맞추려는 경향이 있죠. 아, 그래서 조금 그런 다양한 걸 인정해주는 문화가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두 분 뭐 생각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았어요. 아, 똑같은데? 아, 거기서 이렇게 좀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외국인한테 좀 인도네시아 사람 그 대부분 인사도 잘해요. 그 외국인 모르는 사람도 인사해요. 아, 인도네시아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네. 근데 여기는 그 저희 느낌인데 그 저희 히잡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그런 것도.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히잡 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걸 왜 쓰고 있나? 네. 막 이런 식으로. 네. 그 어떤 경험 저 지하철 타는데 그 어떤 할머니 저한테 저 아이시스 아니죠? 이렇게 저한테 아이시스라고? 네, 그래서 그 설명도 좀 어렵고 설명도 어렵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말도 이렇게 막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도 네. 있군요. 아니죠. 아, 아니죠 아니죠 그런 걸 수 없죠. 네. 네. 아 그러면 또 재밌는데 그러면 두 분이서 어쨌든 지금 지금 결혼하신 지는 얼마 되셨죠? 일단 식은 아직 안 올렸는데 네네네네 같이 이제 생활한 지는 뭐 1년? 1년 정도? 네, 1년 중에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싸웠던 데가 언젠지 아니면 싸우는 건 주로 어떤 걸로 싸워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싸우시나?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작은 다툼으로 많이 싸우는데 일단 제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원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원래 생각하시기에는 남자가 말이야, 말도 잘 듣고 하라고 잘해야지 이런 식이신가요? 제가 약간 이해가 좀 느려가지고 이해가 좀 느려가지고 네, 설명 계속 설명해줘야 돼요. 아,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요? 어떤 문제를 좀 딱 이렇게 설명했을 때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거의 파크인데 사업할 때 뭔가 약간 일하다가 네, 일하다가 뭔가 약간 설명 필요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약간 그 대부분 거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아 그럼 두 분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적으로 좀 많이 겹치시는 편이군요. 일적으로 또 나름 괜찮네요 그 정도면. 아 그런가요? 싸우면은 어떻게 푸세요? 오빠가 항상 부러졌어요. 아, 네, 내가 이해를 잘 못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먼저 미안하다고. 아, 먼저 그냥, 미안하다. 그냥 제가 먼저 삐집니다. 삐지고 일단 처음에 삐지고. 삐지고. 있다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을 다시 해보고. 네. 아, 그런 식으로 많이 풀고 계시구나. 네.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제 주변에도 외국인 분들과 연애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싸울 때 한국말로 싸워야 되는 게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 싸울 때 한국말 잘해요. 싸울 때 오히려 더 잘 나와? 한국말이 막 나오는구나. 네. 아니 전 남자친구는 인도네시아 분이었어요? 아니요 한국. 그 캐시는 인도네시아 안 좋아해서. 아 인도네시아 분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분도 아이콘 닮았나요? 아 그것도 아니고. 아 전 남자친구 한국말로 싸우는 게 별로 이렇게 어색하지 않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괜찮죠? 보자. 네. 아, 두 분이 알아서 푸시고요. 두 분은 어떤 때 좀 싸우세요?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 결혼식 아직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싸우는 아, 싸울 일이 없어? 연애. 네. 아니 연애할 때도 안 싸웠어요? 연애할 때 그 똑같아요. 그 남자들이 그 말 잘 안 들었어요. 아, 먼저 미안해요. 아무나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왜냐면 그 새벽까지도 그 당구장에서 그 친구랑 같이. 당구장? 맞아요. 그 다섯 새벽 5시 5시 아 진짜로? 혼내야겠네. 아 진짜 말을 안 듣긴 하네. 그러면 그렇게 새벽까지 당구 치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자로 과자로 미안해. 과자로 과자 이렇게 주면서 네. 미안하다. 아, 좀 길어졌다 당구가. 아, 과자는 어떤 과자를 썼어요? 저희 그 한국 과자요. 한국 과자? 네. 초코칩하고 디귿. 초코칩. 아 그걸 또 좋아하시고. 디귿. 하고 바나나. 디귿? 네. 아 디귿이 있어요? 네. 아니 그 과자 이름. 과자. 아 과자. 하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아니 당구를 좋아하세요? 네 당구 좋아해요. 아 당구를 인도네시아 아 원래 잘하고 네. 인도네시아 아니 모르셨던 것 같은데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그 당구장 많이 잘했어. 아 인도네시아 때부터 네. 당구를 좋아하시고 얼마나 치세요? 아니요 대학교 아니요 대학생 부도 대학생 부 정도 네. 아 시합을 나가면 네. 어 그 정도 어 아니 당구를 같이 해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네. 아니 당구 그렇게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싫으세요? 싫은 거 아닌데 그냥 시간 몰라요. 그 원래 한 시간도 시간 삼 그런 거 괜찮은데 근데 그 새벽 5시까지 하셨어. 아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일주일에 한 번? 네 안 나갔어요. 아 그래 딱 한 번? 아니 뭐야 정확하게 얘기해 줘.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는 거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갔잖아요 오빠.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당구장은 가는데 네. 근데 이제 새벽 5시까지 한 건 딱 한 번이다. 아니 그 아니 아니야 항상 연말 항상 있는데 항상 매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 5시 아니고 4시 반. 아, 어쨌든 늦게까지. 네. 아, 그렇구나. 친구는 인도네시아 친구분들? 맞죠. 아, 그렇구나. 인도네시아가 당구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그냥 친구분들이 원래? 그냥 친구들. 아, 그렇구나. 인도네시아는 어떤 스포츠를 좀 많이 좋아해요? 배드민턴? 아, 배드민턴 많아. 우리 배드민턴 잘했어요. 우리 배드민턴 인도네시아 잘해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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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대회에 나가 보면 네. 그죠? 그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던데. 배드민턴은 원래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그런가요? 저 젊었을 때 저는 그 스포츠 같은 거 안 좋아해서. 아 스포츠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아 원래 배드민턴도 별로 안 하시고? 아 원래는 제 엄마는 선수였어요. 배드민턴? 어, 배드민턴만 아니고 약간 뭐 볼리볼도 하고 발리볼? 볼리볼 아. 약간 그 아무튼 그 뭐지? 그 스포츠 너무 잘해요 우리 엄마 어머님께서 네 저는 아니에요. 왜 아니게 됐을까요? 사업을 좀 이렇게 아 모르겠어 저한테 안 오네요. 아 그 유전자가 네. 아, 지인이 안 오네요. 지인이 안 오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고 보니 가족에 뭐 동생이나 혹시 뭐 다른 언니들은 계시나요? 저 외동 딸이에요. 아 외동으로 계시고. 네. 그러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좀 하시던가요? 엄마는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왠 그 항상 외동 딸이니까 집에서만 있으면 편해지잖아요. 아~ 편하고 그래서 그 밖에 나가라. 아~ 그, 그런 느낌. 어머님이 오히려 좀 이제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네네네네네. 외동 딸은 집에 나와 있지 말고. 네네. 그럼 지금 어머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시나요? 그렇죠. 아이콘도 보내드리고 좀 이렇게. 아, 엄마도 아이콘 좋아해요. 아, 어머니도 아이콘 좋아하시고. 아, 역시. 멋있으세요. 진이 있네, 진이. 아, 그렇구나. 그 뭐지? 그 다른 자녀들은 뭐 네, 형제들이나. 저는
동생, 남동생 하나 있어요. 남동생? 네. 남동생분은 지금 인도네시아에 네. 계신가요? 네. 근데 그 엄마도, 오빠, 어머님도 계속 인도네시아 오라고 했는데. 아, 진짜로? 네. 근데 엄마 조금 더 잘하세요. 아, 어머님께서 인도네시아 오라고 하세요? 네. 왜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7년 전은 됐어요. 저 진짜 5년밖에 생각 안 했어요. 7년 됐는데 그 다들도 보고 싶어서. 아, 그렇구나. 네. 계속 한국에 있어도 어려워요. 한국에 있어도 모르 아 한국에 계속 있고 싶으시고 네. 그 가시고 싶은 생각은 여전히 안 드세요? 오빠는 여기 계속 있을 거라. 아 계속 있고 싶으시고 어 그렇구나. 부모님이 가끔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주말에는 우리는 같이 유튜브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콜. 아 영상 통화 네. 영상 통화 위주로 하고 주말에 계속 주말에. 요새는 가고 싶어도 많이 못 가서 그죠 많이 슬퍼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데 네. 두 달 전에 우리 결혼식 할 때 그거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못 초대했잖아요. 근데 아. 이제는 결혼식도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일주일 전부터 그거 괜찮아졌어요. 일주일 전부터 네. 아. 결혼식도 다 하면 돼요. 그럼. 조금만 늦게 했어요. 맞아요. 아.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다 됐었어요. 아 진짜요? 아 준비를 길게 했었는데 네. 아 진짜 아쉬웠겠다. 네. 어떻게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절대? 아 절대. 아니 인도네시아는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크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작게 하는 편이에요? 저번에 우리 가족들만 초대했는데 400? 명 정도 초대했어요. 그거 가족들만 있는데 400명이 네. 왔다고요? 네. 원래 우리 800명 초대 800명? 네. 원래 800명인데 그 반만 하면 돼요. 이렇게. 400명. 아니 가족이 그럼 400명이라는 거예요? 대신 저희 가족들이 많이 그거 400명. 아 정말로? 네. 아 그러면 그리고 하나 없을 때 그 1000명만 더 초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결혼식에 1000명이 온다고요? 네, 콘서트가 아니고 아이콘이 온 게 아닌데 아이콘이 한 게 아닌데 천 명이 와요. 아 그럼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1000명의 네, 하객이 오는 거예요? 네. 그거 우리 친구보다가 우리 부모님 친구도 많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작게 해서 400명이 온 거군요. 네. 짐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 두 분은 결혼식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하실 예정이에요? 나중에라도? 네. 그럼 몇 명이 와요? 1,500 정도. 1,000명에서 1,500명이 온다고요? 아니 이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500명으로 들었는데. 아 500명을 들었구나? 아 그래? 어, 서울에서 1,500명? 야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좀 보기 힘든 숫자라서. 아니 그러면 결혼식은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진행이나 뭐 어떤 문화가 결혼식 문화가 어떻게 돼요? 해보신 입장에서. 우리는 저번에 그 전통 방법으로 했어요. 전통 그, 방법? 네. 자바 방법. 그 우리 그 다른 섬 다른 방법이라서 그래서 그 아 섬마다 또 다르구나. 네 맞아요. 그럼 거기서 결혼식 어떻게 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신부 입장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지? 오빠 그 너무 길어서 그 우리 집도 3일 동안 그거 했어요. 3일? 맞아요. 또 모르는 방법을 듣고 3일 동안 했어요. 결혼식을 3일이요? 네. 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결혼이 축제군요. 맞아요. 어,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2, 30분 동안 짧게 하고 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3일 동안 내내 막 1000명 오고 막 1500명 오는 축제처럼. 맞아요. 음식도 엄청 많아요. 음식 엄청 하긴 1000명이 오는데 뭐 바나나 주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일 내내 음식하고 네. 뭐 얘기하고 네. 놀고 3일쯤 큰 날인데 그 이거 준비 중에 일주일 정도 다 사람 다 왔어요. 일주일 전에도. 일주일 전에 이미 사람이 다 오고? 네, 그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3일 동안 다 왔어요. 아, 그러면 3일 동안 거기서 다 자요? 아니, 그 가족들만 그 작은 가 가족들, 가족들 거기 자고. 그러면 몇 명 이렇게 네. 500명 정도가 맨날 왔다 갔다? 네. 아, 한 장소에서? 네. 한 장소에서 네. 3일 내내? 네. 근데 아. 저번에 그 저희 집도 하고 그 오빠 집도 했어요. 아, 그러면 그 팬디 집에서 3일? 아니요, 먼저 저 집에서 3일. 먼저 그다음에 3일? 일주일 다음에 그 오빠 집, 그 오빠 집은 남자 쪽이라서 하루만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3일 하고 네. 일주일 쉬고 네. 저기 가서 하루. 맞아요. 야,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짐이 낯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지금. 파이팅. 파이팅. 오,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짐은 지금 인도네시아 집이 없잖아요. 네, 네. 아, 저희는 일단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단 하는데 아마 조금 다를 거예요. 아, 약간 성이 달라서? 네. 어,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하루만 이에요. 아, 여기는 네. 이제 여성분 집에서도 하루? 네네, 하루. 그리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처럼 1500명 한 번에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에 입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브라이트. 아, 네네, 신부 입장하는 네, 거. 네, 신부 입장할 때는 아마 그냥 가족들끼리나 아니면 친한 네네. 친구들 약간 네네. 그런 거는 하고 그 다음에 앉아 있고 그리고 사람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들어오고 뭐 인사도 하고 밥 먹고 바로 집을 가는 거예요. 약간 아,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1500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한 곳에다가 1500원 모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밥 먹고 가고 약간 이런 거라서 약간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결혼식은 아침에 이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가 앉아 있으면 네. 하객들이 와서 막 네, 축하한다 하고 밥 먹고 나가고 먹고. 인사하고 네. 그걸 하루 종일. 네, 맞아요. 아, 그럼 이제 15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네. 와, 진짜 축제네요. 그냥 네, 하루 이 집안에.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드신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니까. 네. 아, 아니 맞아. 그럼 3일 동안 그럼 계속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3일 내내? 네. 앉아서? 네. 아. 화장도 엄청 많이 했어. 여기도 엄청 무거웠어. 아, 머리 이렇게 막 많이 해서 네. 3일 내내? 네. 벌써 피곤해하시는 것. 그러면 그날 밤에 잘 때 지우고. 지우고 다시. 그리고 다음 아침 와서 또 하고. 네. 3일 동안. 네. 팬디는 그러면 그 동안 뭐 해요? 3일 동안 옆에서 같이 있어요? 아니 오빠는 아니요. 마지막 날 오빠랑 오빠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왔어. 여자 쪽에 왔어. 아, 그럼 이틀 동안은 혼자 계시고. 네, 네. 아, 그럼 이제 신부가 혼자 다 축하받고 네. 4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혼자 앉아 있고 마지막 날에 신랑이 와서 가족들이랑. 아, 그래서 이제 모셔가는 거군요. 네. 신랑 집으로. 그렇게 가면 일주일 동안 신랑 집에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네, 우리 가족, 여자 가족들이 남편 가족 집으로 가서 네.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네. 신랑 집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신 거고 네. 아, 그렇구나. 어마어마합니다. 야, 그럼 여기는 첫날부터 같이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야, 신기해. 아, 이거 결혼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결혼식 문화를 좀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좀 축제처럼 인사도 많이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혼식 이런 거 제가 축가를 부르러 가면 한 30분? 하고 나서 옆에서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그래요. 다음 사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랑 신부가 좀 즐길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루 왼종일 즐기시게 되시네 이제. 그러게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MC님과 같은 네네. 약간 성격이라서 그런지 네네. 비슷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저도 약간 축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앉아 있는 시간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즐길 것 같습니다. 하루 왼쪽에 하는 거. 네네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실 예정? 아니면 네네네. 아, 부모님 뭐 어머니랑 네네. 그리고 이제 이모 이렇게. 아, 이렇게 좀 가족분들 네, 가족분들 몇 분이라. 야, 진짜 너무 재밌겠다. 하루 종일 야 이틀 동안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는 그 방법 저 모르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본인도 이제 인도네시아 살았지만 결혼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거구나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서. 네. 아니 선물은 뭘 받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다 이제 이걸로 받거든요. 다 이걸. 아 여기도 이걸로. 근데 우리보다 우리 부모님 다 받았어요. 아 부모님 네. 쪽으로 네. 아 이게 부모님이 딱 키워주시고 하셨으니까 네. 네 맞아요. 야 잠깐만 400명이 요구를 네. 400명이 야 지금 여기는 1,000명 얘기하고 있는데 1,500명 아니 사업이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와 여기 지금 야 아, 그래서 코로나가 좀 아쉬웠겠다. 야 기가 막히네. 아
아예 아쉬웠구나. 그렇구나. 두 달 기다리면. 두 달만 기다렸으면 몇 명이야 지금 이게. 오빠 좀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아 오빠분이 좀 빨리 하자고 했어요? 네. 아 신부는 좀 미루고 싶었는데. 아 그냥 지금 나 빨리빨리 좀 하시니까 나이도 있고 나이도 있고 아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셨구나.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걸 좀 아까 물어본 걸 깜빡했는데 아무튼 짐의 부모님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 연애를 할 때 부모님의 반응과 그리고 내가 결혼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보다 엄청 오픈 마인드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네. 저 이제 잘 챙겨주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아 네네. 네, 그래서 뭐 되게 사실은 저희는 큰 트러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긴장하셨었나요?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혹은 어쨌든 한국 부모님 부모님을 뵌다고 했을 때? 그렇죠. 당연히 좀 긴장됐죠. 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네.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근데 엄청 오빠가도 다 너무 잘해줬어요 저한테. 처음부터. 네, 할머니도 너무 저 예뻐해주고. 할머니도? 네. 아 네네. 오 네. 그렇구나. 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어떤 그 뭐지? 음식이 좀 많이 다른가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네. 아 그래요? 그 한국 음식 좀 우리나라보다 좀 싱거워서. 싱거워요? 네. 아 진짜 소금 많이 먹는데. 소금 진짜 많이 먹는다고? 인도네시아는? 좀 싱거워서. 근데 저 입이 괜찮은데 다른 사람 김치 그런 것도 못 먹어요. 김치를 못 먹어요? 네. 그다음에 그 사골탕 그런 것도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요. 삼계탕? 사골탕. 사골탕. 네. 이런 게 싱거워서. 네. 아 인도네시아가 좀 향이 강하죠? 네, 맞아요. 약간 맛이 강하고. 네. 전통 음식이랄까 뭐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음식이 뭐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나시고랭. 나시고랭. 렌당. 렌당. 반당. 아 맞아요, 맞아요. 성함이 좀 약간 비슷하시네 팬이랑. 그렇군요. 유명한 음식이에요. 유명한 음식이죠.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가끔 해 드시나요? 인도네시아 음식? 네네. 네. 왜요? 예전에 나시고랭이 잘못 만들어 가지고 아 본인이? 불만이에요. 아 이거 불만 아니에요. 왜 그래? 아 요리를 잘 못해서? 미고랭. 미고랭. 아 네. 그냥 나시고랭 미고랭 많이 만들어요. 아 했는데 네. 예전에 많이 못 만들어서 또 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짠데? 실제로 간이 좀 세게 하시나 보죠? 이게 생각보다 이상 고랭 이제 볶음 요리 같은 그렇죠, 그렇죠. 면을 볶는. 네, 조금 맛이 좀 세더라고. 맛이 엄청 세게 나요. 네, 아침에만이죠. 네, 아침에만. 아침에만? 아침에 그냥 아직 먹어요? 잠이 안 깨서. 아, 아직 잠이 안 깨서. 아, 그땐 괜찮고. 아, 맛있다 이렇게 먹는데. 아, 그때는 제일 안 돼요, 아침에. 아, 아침이 제일 짜다고 하는구나. 아, 내가 잠도 덜 깼는데 너무 짜다. 아니 그걸 아침에 원래 먹어요? 본인은 아침에 항상 나시고랭. 아침에 나시고랭 먹고? 아 나시고랭하고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아 두 분이서 요리는 주로 누가 하세요? 아 요리를 원래 좋아하세요? 네. 그렇구나. 한국 음식도 많이 배우셨네요 이제. 네. 저 주로 그냥 한국 음식만 하세요. 원래는 나시고랭 이런 거 말고. 한국 음식만. 남편분이 뭘 제일 좋아하시나요? 한국 음식 딱 해줬을 때 제일 반응이 좋은 거. 닭도리탕. 닭도리탕을 하실 줄 아세요? 네. 갈비탕 한 병. 아, 약간 그런 좀 탕 종류. 탕 종류. 네. 탕 종류를 좀 좋아하시고. 아니 요리를 해주신 적은 없으시고? 한 번 있습니다. 어떤 거 해주셨어요? 그 파스타. 파스타? 어땠어요? 파스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근데 주로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웬만하면? 네. 요리는 하지 말고 설거지만. 설거지만. 아 설거지는 또 본인이 하시고. 네. 아 딱히 분할이 되어 있네. 네. 두 분은 요리는 누가 좀 많이 하시는? 저요. 아 요리 많이 하세요? 한국 요리도 좀 자주 하시고. 네. 그 오빠는 한국 음식도 잘 먹어요. 저도 한국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보다 지금 한국 음식 더 입에 잘 맞아요. 아 네. 그래요? 저 된장찌개 제일 좋아요. 된장찌개? 야 기가 막히네. 미더덕 많이 넣고. 미더덕 미더덕 많이 넣고. 네.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된장찌개 아니요. 많이 남기셨어요. 그 요리할 때 거. 아 요리를 좀 많이 남기셨나요? 오빠는 미더덕 못 먹어요. 미더덕 못 먹어? 네. 아 그래도 된장 좋아해요. 아 그런데 된장을 좋아하고 미더덕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요? 미더덕은 좀 맛이 이상한가? 돌 같아요. 아, 돌 같아서. 그네리는 좋아해요. 그렇구나.
아 그럼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 인사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은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은 분들 찾아뵀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마지막 인사로 짧게 부탁드리고 두 분은 이제 또 한국에 살면서 한국 분들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혹은 또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를 잘 살아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인사만 네. 부탁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분이서 네. 네, 저희가 지금 할로발리 이제는 인도네시아 문화를 가지고 현재 지금 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입히려고 이제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로발리 안에 이제 또 다양한 또 뭐 문화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컨텐츠를 많이 담을 건데요. 저희 할로발리 기억해 주세요. 아, 네. 그냥 단순히 물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문화와 여러 네네. 것들을 많이 들여올 예정이다. 저도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분도 짧게. 지금은 먼저 저 취직하고 싶은데 그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요. 아, 네. 근데 그 지금 그 한국 사람과 인도네시아에서 그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아, 잘 받아줘서 네. 아, 네. 두 분도 곧 네, 취재하셔가지고 네, 한국에서 정말 멋있게 살 거라고 믿어 주시지 않겠습니다. 네. 아, 네, 지금까지 아세안 이 문화에서 이거 인도네시아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너무 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아 인도네시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가봤는데 인도네시아를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저 좀 제가 그 천 명 중에 한 명 때 들어가가지고 요거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아세안 문화원에서 준비한 또 광고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은지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그 광고 영상 보시고 난 후에 필리핀 전통 문화 춤이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채널 돌리지 마시고 시청자 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